네, 안녕하세요. 슈스트 정선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스트 이회정입니다. 혹시 이 노래 기억하세요? 화장지는 곧이. 진짜 그거 맞아요? 난왜 모르겠지? 나만 기억 못하나 봐요. 저는 약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바로 이 코디 제품인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코디, 퓨어 소프트. 와우.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코디의 퓨어 소프트. 네. 일단, 정말 아시죠? 뭐랄까? 나 눈빛으로 봤어. 일단은 코디, 쌍용, 이건 휴지의 브랜드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양대 산맥이에요. 저희가 했던 그 그쵸? 모나리자와 이제 오늘 했던 이 코디가 삼성과 LG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양대 산맥의 휴지 브랜드인데 오늘은 이번 시간은 쌍용 코디 함께합니다. 네, 맞습니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코디랑 함께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뭐니뭐니 해도 구성부터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휴지라는 게 정말 이거 달랑은 하죠? 그러면 에이 떡 하나도 두 개씩 먹고 막 이래야 인심이 있는 건데, 그치. 그쵸? 자, 일단요, 저희가 보여드릴 거 지금 바로 퓨어소프트, 제 왼쪽에 있는 거 퓨어소프트고요. 굉장히 네. 높죠? 좋아. 그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오케이, 두 해서 개. 그쵸? 하나에 30개씩 두팩 들어있고요. 여기에 키친타월 짠! 이거 갈색깔인데 키친타월 맞아? 라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네.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친타월 네놓을, 그러니까 두 팩이죠. 이렇게 네. 가지고요. 거기에 미용티슈까지 세 팩에서 이제 이런 세트로 해서 가격이 27,900원입니다, 고객님. 와, 네. 진짜 착한 가격. 역시나 무료 배송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무료 배송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 요즘에는 정말 네. 2,500원이 아니라 막 진짜 좀 4,000원, 5,000원 어, 이렇게 받는 그런 맞아요. 배송들도 있다고 해요. 무게에 따라서 이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디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게다 같이 가고 있으니까 아마 안심, 인삼. 그쵸. 자꾸 안심풀에 안심 먹고 싶나 안심 봐요. 받고 싶은가 봐요. 인삼부님께서 오늘 한번 구매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네요. 진짜요? 그러게요. 자, 아니, 왜냐면은 휴지가 아까 저희는 쑥이 그쵸. 들어있는 휴지를 방송했다면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할 거는 무향이에요. 향이 없는 그런 휴지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향이 없는 게 좋으신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를 풀 때도 조그만 향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저 기분이 안 좋고 역하고 그쵸? 이런 걸 원하시 그러니까 이런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늘 저희는 쌍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바로 전 시간에 모나리자하고 이번 시간에 코디하고 이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일단 혜성 씨랑 저랑도 옷네 색깔이 달라요. 맞아요.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런 하얀 색깔 휴지가 코디라면 저처럼 조금 이제 제가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천연의 색이라고 해보세요. 그런 색이 아까 쑥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이 코디의 퓨어 소프트는요. 어떤 장점이 있냐? 네. 천연 펄프라는 점이에요. 그니까. 네. 100% 수수 천연 천연 펄프. 펄프. 그러니까 일단 부드러울 거고, 그쵸. 개인의 취향대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방송은 쌍용이기 때문에 쌍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얘도 역시나 몇 겹이냐. 얘도 뜯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얘도 하나? 네. 아니요. 두 개? 아니요. 아니요. 세 개입니다. 아니, 그니까요. 제가 이 방송이 들어가기 전에 휴지를 잘 모를 것 같은 친구한테, 네. 왜 저도 휴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주부도 아니고. 그쵸. 하지만 그래도 늘 항상 쓰는 휴지니까 관심을 갖게 될 네. 수밖에 없지만, 아직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인삼부모님은 관심 많으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같이 네.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휴지는 뭐니 해도 몇 겹인저, 뭐몇 겹인가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 휴지가 세 겹이에요. 세 겹입니다. 짜자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겹이에요. 그런데, 세 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이세요, 혹시? 자, 엠보싱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지금 문양이 보여. 곰돌이 모양. 그쵸, 문양이 보이죠. 이렇게 하나의 문양으로 엠보싱 처리를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흐릿하지만 이제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합체를 하고 마지막 부분, 그쵸. 여기도 뒤에 보시면요. 여기도 엠보싱이 또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 네. 엠보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엠보싱 있는 자체를 양옆으로 해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세 겹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면이나 뒷면이 네. 엠보싱처럼 만지면 맞아. 빠도보들! 이렇게 뭐가 잡혀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 아유, 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